포레스트. 뭐라는 거야? 뭐라고? 그렇답니다. 엑스로 점프. 커여운 펭귄 겜. 그냥 돌아댕기면서 저거 별 먹는 건가 봐. 위 버튼을 눌러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펭귄이 귀엽기 때문에 갓겜입니다. Z키를 눌러서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땀 흘리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이거 지금 못 올라가나? 아니면 이거를 저 돌을 이용하는 건가? 여기 못 올라가는 것 같죠? 아니 근데 커요. 여기도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지? 벌써 막혔다. 어려운 게임이었네. 벽에서 한번 차고 뛰어오를 수가 있네. 펭귄 자꾸 넘어진다. 아, 뭐야. 아, 이렇게 해도 할수 있어? 근데 한계 없다. 한계가 없다. 여긴가, 그러면? 이게 머리로 부딪혀야 이게 깨지네. 이렇게 해도 되나, 혹시? 이건 안 되네. 이렇게 띄어서 머리를 박아야 되는구나. 저거 깨고. 엄마야. 아이고! 펭귄 울어요. 아, 대체 이 게임은 누가 만든 거야? 아, 잠깐만. 일단 넘어가자. 별을 한개못 먹은 걸로 나와서 그게 좀 신경 쓰이네요. 아, 뭐야, 여기로 갈수 있었어? 잠깐만. 아이고, 젠장. 배경이 잘 구분이 안 가서. 아니. 아, 조작 개 어렵네. 잠깐만, 이거 완전 항아리 게임인데? 똥겜이야, 똥겜. 똥겜이긴 한데, 펭귄이 귀엽기 때문에, 허락이 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펭귄이 귀엽잖아. ESC로 일시 정지. 동물학대라뇨. 제가 이 펭귄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열쇠. 아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다. 근데 이거 은근히 어렵다. 뿅. 별 먹기도 어려워. 아! 우는 펭귄. 아, 근데 이런 게임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든 거야? 저것도 열쇠로 열면 되겠죠? 벽 점프 두번 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겁나 커요. 근데, 조작이 어려움. 아니! 이거구나. 아니네. 아유.
어떻게 올라가세요, 이거를? 어, 올라왔다. 잠깐만, 이거 열쇠도 맞춰야 돼? 아, 됐다, 됐다, 됐다. 저 위에는 올라가는 거 없겠죠? 띠용, 띠용. 저거 어떻게 먹어? 저거 못 먹겠는데요? 아니, 저거 어떻게 먹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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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이번엔 왜 먹어지지? 열쇠가 있으면 점프력이 낮아지나? 똑바로 서라, 핫산. 어째서 별을 먹지 못하지? 됐다. 가자, 열쇠야. 저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점프하는 건가? 각도 잘 맞춰서 점프? 너희 펭귄들은 언제나 말이 많아. 대충 이렇게 열쇠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있구나. 아차. 열어요. 여세요. 왜 길이 두 개지? 위로 가는 게 길이겠죠? 대부분은 그래. 아야야야, 아프겠다. 뭐야, 빅토리아? 저거 옆에 저거 안 먹었는데. 뭐 굳이 별 다 모을 필요 없겠죠? 미도 해빙 브레이브드 서 포레스트. 어, 뭐시기 뭐시기. 뭐란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희 펭귄들은 언제나 말이 많아. 아래 방향으로 펭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박치기를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머리로 박아야 깨져요. 머리만 이게 튼튼해. 네, 몸으로는 부딪혀도 안 깨져. 왜 이렇게 조작감 구데기인 게임이 많지? 펭귄이 귀여우면 다는 줄 알아? 사실 다가 맞음. 캐릭터 안 귀여웠으면 바로 게임 삭제했다. 이 커여운 펭귄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별 그냥 먹지 말까? 아, 뭐 근데 별 정도 먹는 거야 뭐. 재도전해야 될 거 아니라면은 먹고 가는 게 낫겠죠. 이런 걸로 이렇게 끌고 올 수도 있어. 아니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저건 어떻게 먹으라고. 저거는 옆에 가서 점프하는 것 같은데? 조작감이 좀... 공병 좁는 바드님 반갑습니다. 떼굴 떼굴. 이거 다 부수면 못 올라가나?
저것도 머리를 밑으로 해서 떨어져야 돼. 한 바퀴 도는데? 조금만 숙여야 되나? 맨 땅에 헤딩하는 게임. 바다 초강하리요? 그거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다시 해야 되겠다. 이제 항아리는 화물 갔어요. 아마도 이거 빨리 가야 되는구나. 불쌍한 펭귄. 뭐지 이건? 이거 사이에 별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상자가 없어도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일어나는데? 잠깐만 이런 게 어딨어? 못 일어나잖아. 점프하면 되는구나. 상자 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상자는 왜 있는 걸까? 이케바야 별 먹을 때만 필요하지 않을까요? 빠레야. 아이고. 조작 너무 어렵고. 힘내, 펭귄아. 넌할수 있어. 이거 벽 점프하는 건가? 이렇게? 아유, 좀. 점프 좀. 단디 안 하냐? 야! 세상에. 됐다. 별 하나 먹고.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점프해도 될. 게임 왜 이렇게 어렵냐. 가자. 펭귄, 조금만. 균형 못 잡아도 넘어지고. 큰 별. 아! 뭐야? 여기부터야? 왜죠? 이 망할 세이브 포인트 때문에. 어딘가에 세이브 포인트도 없어? 진짜 깃발이 없네. 뭐야, 여기 있잖아. 오우야. 이 구간 좀 어렵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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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당신이 펭귄을 죽였어. 다 왔는데. 이게 뭐라고 어렵지?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잠깐, 점프. 됐다.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라, 펭귄. 여기 저장 있다. 저장 안할 뻔했네. 저장 안 해서 다시 할 뻔. 펭귄 한 마리. 펭귄 두 마리.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건 주말이잖아. 빅토리. 힐사이드. 가여운 펭귄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미도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여기 왼쪽에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기 바닥에 깔리면 죽을까? 궁금하네요. 야, 열쇠 저기 가면 되는데. 깔려볼까? 이 정도는 거뜬하지. 잘못 눌렀다. 잘못 눌러서 다시 시작했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됐다. 이거다. 펭귄이 사실 강해요. 맞아도 안 아픔. 뭐야, 저기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하는 건가? 꽉! 다시. 펭귄 체력 무한인가 봐요. 얼마나 강한 펭귄인지. 펭귄 울어요. 뭐야, 저거 바닥 아니었어요? 세상에. 직관성 무엇? 여기 한 칸만 바닥이야. 옆에 별안 먹고 갈게요. 먹을까? 별안 먹어도 별일 있겠습니까? 항균. 풍선이다. 오예. 이거 완전 좋은데? 도나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후. 저거는 못 먹는데? 더 멀리서 점프해야 되나? 못 먹네. 여기서 약간 기울여서 점프하는 건가? 아이고. 가능? 됐다가 아니네. 안 먹어. 들어서 안 먹는다. 넌 페이크다. 아니. 여기서 먹는 거 맞는 거 같은데. 후짜! 됐다. 됐다. 이용. 잠깐만요. 된게 아니네. 띠용. 뭐야? 저기로 바로는 갈수 있나? 있네. 바로 안 가면 안 되는 거임. 펭귄이었던 것. 이젠 아님. 띠용. 아이고. 별 먹고 갑시다. 히히, 안 돼.
뭐지? 두 개 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는 못 따네요. 철폭철폭 거리는 게 참 찰지구나. 펭귄 찰싹 때려보고 싶다. 착 달라붙을 듯. 풍선을 오른쪽으로 일단 옮겨야 되는구나. 찰싹 찰싹. 아이 뭐야 이게. 나 죽는다. 일단 뭐야, 풍선 없이 가는 거야? 그냥 생점프로 가는 거구나. 어려운데? 어려워. 일단 최대한 중간을 밟으면서 허미. 첫 번째 거는 괜찮은데 두 번째 거에서 이제 아, 점프를 안 하면 되는 게 아닌데. 아 이거 풍선 있으면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리트라이 하니까 풍선을 안 주네요. 번지. 야야야 세상에. 저거 바로 끝으로 넘어가서 이건 접하는 게 맞겠다. 아우씨. 뭐 세이브에서 풍선을 안 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맵인가 보죠? 됐다. 된 게 아니네. 게으렵다. 펭귄이 넘어져요. 그냥 길 가다가 넘어져. 기울기가 생기면 넘어져요. 아니 아우 이렇게 가는 건가? 넘어지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걸림. 일단 최대한 중간에서 균형을 한번 잡고 넘어갈까? 됐다, 지금이다. 아니었습니다. 이걸 들고 가볼까? 무거워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아닌 듯. 일단 중간으로 가서 균형을 맞춰야 돼. 아유 뒤로 넘어지다가 골 깨지겠다. 됐다 지금이다. 아니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매운 게임일 줄. 이렇게 커요운 펭귄을 미끼로 이렇게 매운 게임을. 돌 깨자. 잠깐만 세이브 안 됐다. 어 이제는 쉽군. 이거 깨야 넘어갈 것 같은데. 아씨 아우 저 돌을 깨면은 그 안에 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야 빨리 일어나. 아이고 이런. 이게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게 제일 커요. 험블번들 이 자식들. 항아리가 인기 끌었다고 지금 이런 게임을 출시하는 거야? 아유 정말 저 돌을 깨는 것도 힘드네. 방금 바이오웬 컨트롤이었다. 깼다.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점프하면 저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일어나. 못 일어나는데? 리트라이. 저것도 뭐 깨면 뭐 있을란가? 아유 저기는 또 어떻게 올라가냐. 이것도 약간 여기서 점프해야 될 것 같은데. 아후 이렇게 어려운 게임일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이거 완전 항아리 게임 아니야. 하지만 펭귄이 귀여움. 귀여운 펭귄을 미끼로 이런 사악한 게임을 만들다니. 와! 열쇠에 걸려가지고 점프를 못 뛰었어. 뭐야 이건 또. 급발진하지 마. 아니! 이게 점프도 조절이 안 됩니다. 길게 누르면 높이 뛰고, 짧게 누르면 낮게 뛰고, 이런 거 없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펭귄 시뮬레이터. 야! 열쇠! 열쇠가 이걸? 야 열쇠 좀 제대로 안 올라올래? 아니! 세상에 몸에 열쇠 하나 달려있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간다. 또잉. 열쇠 좀 발판 위로 올라오면 될까? 됐다. 됐다 안돼. 열쇠 좀 어떻게 안될까? 됐다 와 고인물컨. 여기 저장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으흑. 이거 올라가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온 김에 먹고 갑시다. 개꿀. 근데 저 밑에도 그거 아닐까요?
밑에 돌 부수면은 뭐 있지 않을까? 잠깐만, 이거 저장된 것 같은데? 세상에. 세상에. 저거 돌 부수면 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거 어떻게 먹지? 위에서 띠용. 얘못 일어나는데? 아니, 어디서 점프하면 올라갈 수 있고 어디서 점프하면 못 올라가는 거야? 아휴. 아, 임마. 그러고서 올라가면 안 되냐? 똑바로 서라, 펭귄. 그냥 하면 안 올라갔을 텐데, 아까 어떻게 올라갔지? 아까는 여기서 바로 올라갔잖아요? 뭔 차이야, 대체? 됐다. 이거를 머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아, 이건 또왜안 돼? 안 돼! 에이. 드디어 깼다. 그래, 여기 별이 없을 리가 없지. 근데 다시 올라가야 됨. 별은 얻었지만 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딱히 별 관심도 없는데 이거는 다시 올라가야 돼. 됐다. 한 방에 가능. 오케이. 야, 세이브 뒤쪽에 되는 거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만들었냐? 빡치라고 저렇게 만든. 그래픽은 귀여운데 이렇게 심한 요소들을 넣어놓은 제작자 인성 상태가? 위에는 뭐 없나 보죠.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빅토리! 내가 이김. 저기 메뉴에가 끝인가? 그렇겠죠, 아마? 저 산에 올라가면 깨는 거겠지? 동굴. 월드 1. 설마요. 갈고리. 아, 여기부터 하라고? 근데 이거 고인물들은 날라다니겠다. 약간 스피드런 가능한 게임. 아, 뭐야? 버그 아니야, 이거? 버그지?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시공의 폭풍. 이걸 리트라이 해야 되네요. 버그 같긴. 이거 왜 이러지? 버그잖아. 아니,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해야 저 버그에 안 걸릴 수 있지?
여기서 놓으면 되나? 에이! 이렇게 이 게임을 못 깨는 건가? 이렇게 돼요. 이거 버그 아니냐? 버그 많겜. 아니면 저 갈고리가 함정이었나? 잡사마저 놔볼까요? 갈고리가 저를 안 넣어줘요. 다시 해볼까? 메모장 켜서 직접 디버그해야 돼. 디버그를 하는 퍼즐이 아닐까? 직접 디버그를 할 수 있어야 게임을 깰 수 있다. 참신한 게임이군. 아유씨, 이러면은 진행을 못하잖아. 아, 이건 답이 없네. 아니면 슈퍼점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갈고리가 여기만 나오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뒤에도 나오는 기믹일 텐데. 아깝다. 이 게임 엔딩을 보기 위해선 이렇게 어려운 길도 통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어? 세상에. 사실 갈고리를 타는 게 함정이었던 거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갈고리? 저기 저장만 할 수 있으면은 아우 이거 어떻게 통과하냐. 껐다 켜봐야겠네요.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풍선이 저거 안 되는 버그가 있었거든요. 용. 과연 될까? 그러네, 그냥 버그였네.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퇴. 여기다 못 뒀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거 속도 조절 잘해야겠다. 뭐지?
저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 버섯은 머리로 박아야 되나? 아, 이거구나. 와. 잠깐만. 난이도 상태가? 아유. 이거 매운 게임 맞네. 세상에, 이거 일부러 난이도 높인 거 맞네. 커요운 힐링 게임인 줄 알았더니. 머리 박어. 펭귄이 머리 박는 게임이었잖아. 나도 보신단다. 아이고, 글쟁이님. 와 미쳤다 큐 큐. 아이고, 글쟁이님. 2개월 구독 펭귄 커요. 감사합니다. 펭귄 커엽죠? 커요운 펭귄. 저 위에가 이제 그거겠죠? 별 있는 곳이겠죠? 아이빔님, 반갑습니다. 아마 저 길들은 그거겠죠? 별 있는 곳이겠죠? 제가 딱히 이 게임에 올스타 획득할 애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깨는 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길 가다 넘어지는 펭귄 게임. 아악! 다시. 이게 펭귄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더 멀리 날아가요. 방금 펭귄. 아이고, 그거 아닌데. 펭귄 뇌진탕 오고 왔다. 휴즈님 반갑습니다. 튼튼한 펭귄 두개골. 아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땅에 머리 박는 건가 본데? 아, 제 시작하면 여기부터구나. 아유, 괜히 제 시작 눌러가지고. 이게 제 시작 누르는 게 버릇이 돼서. 아, 또제 시작 누를 뻔했어. 여기서 머리를 박아야 되는데 이게 한 바퀴를 돌아버려. 적절한 타이밍에 그 타이밍 잡는 게 어렵습니다. 머리 박는 거왜 이렇게 어렵냐? 아유 씨. 난이도 상태가 뭐야? 이거 상자 없이 될지도. 안 되겠다. 악! 머리 깨지겠다. 됐다. 곰돌이 만마님 반갑습니다. 됐다리.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뭐야? 저거 먹고 가야겠죠? 어떻게 먹지 근데?
세상 갓게 많은 중괄호 채널. 아, 거의 먹었는데. 떼굴떼굴. 벽 짚고. 이제 먹을 수 있어. 으악. 젠장. 천천히. 거의 다 먹었는데. 아니, 이거. 극한 피지컬 게임이잖아. 이거 완전 셀레스트인데? 됐다. 거의 펭귄 항아리 급입니다. 이것도 약간 고통 맵인가? 이렇게 귀여운 그래픽으로 이런 악랄한 게임을 만들다니. 아, 뭐야. 저장이 없었구나. 난이도가 됐다. 일단 이거 밟고 저거 먹고 퇴. 아! 저장했으니까 괜찮아. 다시 밟고 다시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것도 조절해야 돼? 어떻게 하지 저거를? 이게 속도가 늦으면은 이게 도중에 떨어짐. 나이스! 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스테이지가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스테이지 이게 4니까 스테이지 5가 있을 거 아니야. 세상에. 뭐가 끝이겠죠? 설마 이거보다 어려운 게임이 더 남아있을란가? 설산이 스테이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호이짜. 저장하고. 이번 스테이지도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아, 추측이지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니, 뭐하냐? 저장 위치도 참. 뭐지, 이건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저기서 좌우로 흔들어야 되나 보다. 야, 이 세이브 포인트를 저딴 데다 뒀어. 이건 고의다. 이것도 어려운데? 세이브 포인트 좀 위에 놔둬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세상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 안 된다. 저는 플스로 모던 다 해서 PC 모던은 안 하려고요. 아, 뭐야 이게. 갑분싸. PC 모던 해봤자, 뭐야. 저거밖에 없지 않나요? 그냥, 프레임 높은 게 다 아닌가? 크로스 플랫폼 지원하나요? PC랑 플스랑 만날 수 있나? 딴따다단따다다다다단. 안 돼요? 따다단 따다단 딴따다단 딴 딴따다단 따다다다다단 따다단 따다단 딴 따다단 딴. 아예 서버가 다른가 보구나. 하긴 서버가 다르겠지. 됐다. 아이, 이 버그 또 걸렸어. 놓아라 놓아라 놓아라, 이거 놔라.
잠깐만, 처음부터야? 선생님! 버그가 걸렸잖아요. 이봐요. 세상에. 사탄이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악의 정설입니다. 아니, 저런 치명적인 버그가 남아있으면 어떡해. 진짜 치명적인 버그잖아, 저거는. 이거 스피드런 영상 있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보고 싶네요. 완전 빠요에 나는 영상 보고 싶어. 저거 탈 필요 없지. 아, 탈 필요 있네. 그냥 여기서 점프해서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오케이. 와! 은근히 이 똥겜의 맛이 또 있네. 이미 똥도 골라버렸나? 어차피 아까 진행한 것도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죠. 이미 똥독이 올라버린 것이다. 아야. 아, 얘는 대체 두개골 얼마나 딴다는 거야? 아니. 아, 거의 다 갔는데 이게. 저걸 또 말아먹네. 됐어. 길 가다가 넘어지는 갓겜. 이거 땅에다가 머리 박는 게 되게 어려워요. 타이밍이 정확해야 돼. 안 그러면은 몸통을 박아. 탄성 플라스크. 탄성 펭귄 머리. 펭귄 머리 편육각. 아, 잠깐만요. 저거 제발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에 목매지 말고 그냥 갔더라면 시도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아, 이건 좀. 아, 놔봐, 이거 놔. 저장하고 간다. 아, 저 위로 올라가면은 별 먹을 수 있구나. 아까 여기서 버그 걸렸죠? 아, 좀 무섭다. 또 버그 걸릴까봐. 어떨 때 버그가 발생하는지도 몰라서. 걸린 거 아니겠지, 방금? 너무 무섭다, 진짜. 거의 역병 걸리는 것 같은 공포감이야, 이게. 이 게임은 험블 먼슬리입니다. 아니, 험블 트로브. 사악한 험블 번들 놈들이 제가 낸 돈으로 이 게임을 만든 거죠.
제가 한 말엔 한치도 거짓이 없습니다. 험블 먼슬리 구독료로 커미션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임이 이거인 거지. 구독 취소가 그 구독자들에게 이런 게임을 어떻게 그러냐? 사악한 험블놈들 항아리 만들 때부터 알아봤어 했어. 그 양반들 원래부터 소중한 험블 머슬리 구독료로 항아리 같은 거 만들던 놈들이랑 그 버릇 어디 안 가네요. 항아리 만들던 놈들이 어디 가겠어? 그 버릇이 됐다. 둥둥 탁탁 둥둥 탁탁. 근데 이 묘한 중독성 있어. 이것도 머리 박는 거지. 아씨. 예스. 갈고리 나올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버그 걸릴까봐. 진짜 무서워. 이것도 머리 박으면 안 되냐? 안될것 같은데? 안 되는 듯. 여기서 머리 박으면 될것 같은데? 됨. 브라핏. 둥둥 탁탁 둥둥 탁탁. 클리어 가기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일 것 같은데? 이제 설산 가면은 끝나겠죠 이 게임이? 빅토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산이야 설산. 항아리 게임도 설산이 어렵지. 아니 설산은 쉽지 않나? 산 정상. 갈고리 안 풀어지던 거 게임 껐다 켰어요. 세이브 날라감. 그래서 개슬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뭐야 이거? 여기서 점프하면 높게 점프하나?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쓸데없이 미끄러운 빙판인데? 어떻게 하는 거지? 뽕뽕뽕. 이거 바닥 머리 찍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이건 맞네. 오, 뭐야? 아. 길 가다 쓸데없이 자꾸 넘어짐. 그러게요.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길래 바닥에 머리 짚고 그 반동으로 올라가는 게임을 생각을 했을까? 별 먹고 갑시다. 확실한 건 제작자 펭귄 싫어. 펭귄 혐오를 멈춰주세요. 월리스와 그로밋을 감명 깊게 본 사람이 만들었나? 윌리스인가 월리스인가? 이것도 머리 박는 거네. 와, 동상이다.
서엽. 아 잠깐만 이거 진짜 항아리잖아 잠깐만. 아니 이거 어, 귀여운 걸로 똥겜 퉁칠라고 하가 퉁칠라고 하네. 펭귄 믿고 게임 막 나가네. 이것도 그냥 머리 박아서 넘어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으짜! 세상에. 으짜! 됐다! 됐어! 됐다! 된 게 아니네. 아니. 됐다 됐 안 돼 이건 됐 이건 됐다. 아 제발 저기 쉬운 구간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왜 지멋대로 넘어지냐. 하긴 뭐 펭귄도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겠어? 아, 얘도 넘어지기 싫겠지? 날개 어디다 쓰냐, 날개 뒀다가. 펭귄 날개로 때리면 아프다면서요. 펭귄 날개로 싸우던데, 다른 펭귄이랑. 빠바바바바박 때리던데, 이렇게. 그걸로서 뭐, 땅 좀 딱 잡고 올라가고 그러면 되냐? 악! 똥겜!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악한 놈이 이걸 만든 거야? 됐다 됐 딱따구리. 온갖 생물이 다 나오는군요. 제작사 오피셜이 필요하다. 개발자님, 대체 이 생물은 어떤 생물인가요? 아이, 개 힘드네. 제발! 왜 못 일어나니? 아유, 펭귄 임마. 야, 뭔. 됐. 아니, 뭔데 이렇게 어려워, 진짜. 난이도 상태가. 됐다 특 다들 알고 있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됐다 다 했다. 됐다. 왜 어? 허 편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열쇠 없이 이걸 넘어가야 되나? 열쇠 없이 넘어가서 저 상자를 내린 다음에 네, 목공님 없으세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가 보다. 똥겜 같다고요? 아 버그 또 걸렸어. 세상에 이 버그 어떻게 풀지?
저거 뭐 해야 걸리는 버그지? 어떨 때 걸리는지 알면 어떨 때 풀리는지도 알수 있지 않을까? 피오라님 반갑습니다. 열쇠로 바꾸면 풀릴란가? 안 풀린다. 큰일 났다. 버그 또 걸렸다. 아이, 버그 많겜, 진짜. 뭐야? 제발, 별일 없기를. 아, 잠깐만. 안 돼! 야, 힘내. 됐다. 못 일어나고 저기 평생 머리 맞고 사는 줄 알았네. 아잇! 맵 꼬라지 보소. 야, 일어나. 못 일어난다. 가자. 천천히.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못 풀잖아. 이거 못 풀잖아. 그러면은 못 올라가잖아. 아, 버그 많겜. 잠깐만, 이거 없이 못 올라가잖아.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이거 밀수 있나? 연결 안 하고 밀수 있네. 그러면 아직 가망 있다. 가망이 없네. 이게 관성이 안 줄어들어. 이게 피지컬로 해야 돼. 줄어드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제발. 제발. 끝을 내자. 아니, 그냥 오리지널 플랫포머 됐는데? 아! 별 먹지 말까? 아, 이거 안 먹을 수가 없구나. 여기 머리 안 박으면 못 올라가잖아. 이제 쉬운 것 같은데, 이제 게임의 끝을 알리는 건가? 게임이 끝나가서 쉬운 맵을 주는 건가? 이거 넘어져야 넘어갈 수 있어. 아니, 됨. 암튼 됨. 야, 이것도 그냥 피지컬 게임이네. 이것도 여기도 그냥 넘어가는 거네. 아니, 뭐야? 왜 밑에 뭐가 없지? 야, 밑에 그냥 뚫어놓지. 기회를 주긴 주는구나. 거지 같은 기회를. 야, 이럴 바에 그냥 리트라이어지. 이게 뭐야? 아, 머리 좀 그만. 리트라이어 하는 게 낫네. 이럴 거면 밑에 뚫어놔라. 머리 탄성이 아주 그냥 진짜 몇대 때려보고 싶다. 되게 찰질 것 같다. 아, 방금 된것 같았는데?
타격감이 좋은 머리를 가졌구나. 기울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최대한 가운데를 밟아야겠죠. 됐다. 일어나. 끝이 보인다.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 나이도 상태다.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나? 건가? 위에 올라타야 되나 보네요. 됐다. 이제 하나 더 남았나? 이거 깨고 다음에 엔딩인가? 오예, 별이다. 그링. 아니, 세이브 안 찍고 왔잖아. 세상에. 별 다 모으면 엔딩 바뀌나? 유튜브에 누군가가 깨놨겠지. 아! 콩. 황금 펭귄 되는 거 아니야? 윽. 개나빴다 진짜. 맵 이렇게 만들래? 아니! 아이고, 펭귄 머리 다 깨진다. 아니, 제발. 영어만 잘 하신다면은 스토리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제발. 거의 펭귄 항아리급입니다. 항아리 펭귄. 야야야야야야야. 똑바로 서라 펭귄. 야야야야야야야. 여기가 고비네, 여기가. 됐다, 됐다. 됐다. 끝인가? 약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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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움직이는 거였구나. 펭귄 특, 커요. 이 게임 특, 하나도 안 귀여움. 이렇게 열심히 갔는데 마지막에 갈고리 나와가지고 갈고리 버그 때문에 리트라이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게 됐다. 저기 한 개 더 있어? 아니 근데 이게 한 개는 쉬워. 한 개는 쉬운데 두 개가 어렵지. 이게 기울어진 채로 점프가 되니까 이게 두 번째에서 점프가 안 돼. 똑바로 서라 펭귄. 약간 하나 알겠다. 이게 일어서는 버튼이 미리 누르고 있으면 작동을 안 하네. 전 지금까지 미리 누르고 있었는데. 그러면 작동을 안 하는구나. 이제 알았음. 일어서는 버튼은 기울고 나서 눌러야 작동하네요. 일어서는 키가 작동 중일 때 이렇게 옆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뭐야? 또 넘어졌어? 어? 친구들이다. 커요. 와, 빅토리. 이랬는데 6스테이지 나오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촌장님 숨을 내쉬고 어쩌고저쩌고 마침내 어쩌고저쩌고 엘더 펭귄을 만났다. 어? 엘더 펭귄 어쩌고저쩌고 살라살라 왈라왈라. 하지만 엘키 날개가 없어도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오지 않았니? 와, 디엔드. 와, 감동적인 결말이야. 오늘의 교훈, 날개가 없으면 나대지 말자. 날개만 있었어도. 사용한 플러그인들 나오네요. 땡큐 콜렉션 63%. 응, 100% 안에 썸블 힐이었습니다. 와, 응, 안에 응, 게임 삭제할 거야. 응, 안에 응, 절대 안에 응, 삭제야. 예.